게임 TV. 자, 계속해서 NALCS 썸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CLG의 올라프, 어마어마했고요. 이즈리얼을 플레이한 WP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그렇죠. 자체가 굉장히 다 좋았어요. 확실히 탑 주도권도 올라프가 확 휘어잡고 있었고, 초반 라인전도 더블리프트가 여신의 눈물 구비하면서 딜로스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후반에 이제 무람 하나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얼어붙은 건틀리 효과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했었죠. 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TSM과 C9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승 6패의 TSM 그리고 5승 12패의 C9이 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C9 선수를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C9이 좋아요. 하지만 최근에 TSM 선수들이 연패 후에 갑자기 또 다시 폼이 올라가면서 연승 구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밀리지만은 않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산토리 선수가 최근에 그라가스만 플레이하면서 확실히 안정감 있는 정글 포지션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라가스를 보여줄지 아니면은 C9 선수들이 그 점을 잘 캐치하고 그라가스를 밴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C9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정적인 조합을 가져옴으로써 어느 정도 후반에 바라보는 조합을 꺼내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경기에서는 살짝 의아했던 게 누누 정글이 이제 밀력분의 나이프를 그렇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경기 사실 C9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번 경기가 C9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이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에 대한 규정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C9가 그러니까 현재 8위, 9위, 10위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포인트가 있더라도 그렇죠. 탁탈이 되거든요. 네. 아예 그러니까 롤드컵 진출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머 스플릿에 8, 9, 10위는 챔피언십 포인트가 있어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30점이 있든 뭐 몇 점이 있든 간에 0점이 됩니다. 다시. 네. 스프링 시즌 때 C9 선수들이 잘했었던 게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거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겨야지 이제 6승 12패가 되고 팀메이트과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해서 잔류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7위를 하게 된다라면은 챔피언십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8위가 된다라면은 승강전 그렇죠. 해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롤드컵 진출도 못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9 선수들 어제 경기처럼 조금 안일한 플레이 대신에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TSM입니다. 그래서 TSM도 이기게 되면은 뭐 그래비티 게임이나 팀 리퀴드, 팀 임펄스 중에 내려오는 팀과 재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TSM 선수들이 초반을 바라보지 않고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을 많이 꺼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TSM 선수들이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을 꺼내온다면은 C9 선수들은 좀 초반에 좀 강력한 챔피언들을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C9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 이겨도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단은 네. 그 길로 나가려면 지금 한 발자국 딱 걸어나가야 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고 네. 상대는 앞에는 가시밭길 TSM이 깔아놓은 가시밭길이 그냥 아직까지 질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누가 이기든 제 경기는 나와요. 네. 제 경기는 나옵니다만은 C9 선수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네. 네, 지금 예. 방이 펑하고 터져버렸네요. C9의 속처럼 펑펑 터져버렸습니다. 그렇죠. 답답하죠 지금. 그렇죠. 네. 확실히 스프링 시즌 때 잘했던 C9 선수들이 이제 포인트까지 잃게 되면 그만큼 허무함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경기를 이겨야 되고 TSM이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래비티 게이밍은 TDK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길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팀 리퀴드와 팀 임펄스 둘 다 12승 5패인데 둘 중 하나는 오늘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패배하는 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팀과 이제 재경기가 성사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TSM이 팀 리퀴드랑 붙어도 1대1. 네. 팀 임펄스랑 붙어도 1대1. 그렇기 때문에 팀 리퀴드가 내려오든 팀 임펄스가 내려오든 무조건 재경기. 네, 무조건 재경기가 이제 성사가 됩니다. 그렇죠. TSM과 TSM 무조건 여기서 이기면은 무조건 재경기가 성사가 되고
C9이 이기게 되면 TSM은 재경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5위로 확정이 되고 C9이 이제 팀에이과 잔류를 놓고 시즌 잔류를 놓고 팀에이과 이제 재경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비티 게이밍이 만약에 이번에 팀 드래곤 나이츠를 잡고 팀 리퀴드가 팀 임퍼스를 잡아내게 된다라면은 CLG 팀 리퀴드 그래비티 게이밍이 이제 3자 동률이 되는데 네 이제 배픽 준비됐네요. 네. 네 배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제 동률이 되는데 3자 동률이 되는데 그래비티 게이밍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이 1위가 되고 CLG와 팀 리퀴드 간의 2, 3위 결정전이 준비가 돼요. 그렇죠. 일단 양 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이번 경기도. 네. 네 이번 경기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건에 다시 한번 뱀픽이 성사가 됐습니다. 뭐 재경기가 뭐 7경기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경기 결과들로 인해서 한 2경기, 3경기? 네, 많으면 정도? 3경기 정도.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2경기 정도 되고요. 어느 정도 확정된 건 2경기예요. 네. 자, 럼블, 칼리스타, 마오카이, 비어슨 제드 오랜만에 등장하 네. 안 하네요. 아지르, 라이즈, 니달리 밴드 상태에서 11위를 먼저 피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5.14 패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지르가 강력한 타이밍입니다. 비어슨 선수도 또 아지르에 대한 숙련도도 굉장히 높은 선수 중에 하나고요. 일단 아지르 빠르게 밴을 하고 11위는 일단은 와이저 터트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칼리스타가 밴된 시점에서는 뭐 11위를 가져갈 만하죠. 그렇죠. 이제 C9 쪽에서 픽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볼즈 선수가 좋아하는 챔피언이 두 개 다 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과연 볼즈 선수가 어떤 챔피언을 꺼내들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어제는 하이 선수가 눈으로 네. 정말 특이한 강타 마체테를 들고 나오죠. 밀렵꾼의 나이프를 들고 나오면서 재밌는 모습은 나왔어요. 그렇죠. 초반에 상대방 정글을 카운터 정글하면서 캐즈 선수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캐즈 선수가 정글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갱킹에만 힘을 실어줬었기 때문에 잘 컸었죠. 네. 트리스타나와 일단은 카르마를 가져갔습니다. 코그모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살짝 불안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 점프가 있는 트리스타나를 가져왔고 카르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라던가 솔로랭크에서 미드 쪽으로도 많이 기용이 됐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숨긴 감이 있네요. 네. 자 일단 슈바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TSM. 네. 주세요. 이 슈바나. 카직스. 어제 TDK가 이제 타카직스를 하긴 했는데 네 결과는 좋았죠. 그렇죠. 다이러스 선수 성향이 맞는지가 아 예 네, 의문인데요. 그렇죠. 막 들어가가지고 킬도 기록하지부터 그냥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쉔을 가져왔네요. 라가스와 쉔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러스트보이 선수가 쉔 서폿을 플레이한 전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경기 결과 자체가 좋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다이러스 선수가 쉔을 플레이할 것 같고 그라가스는 역시 살았기 때문에 산토니 선수가 빠르게 가져갔죠. 네. 지금 연속해서 네 번째 그라가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나이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하이 선수의 서머너 스펠만 놓고 봤을 때는 시바나 정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이제 소환사 주문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하이 선수가 또 솔로 랭크에서 랭가를 다섯 판 플레이했는데 다섯 판 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랭가 정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나루와 슈바나 이거는 하이 선수가 또 포식자 쓸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확실히 포식자가 이번에 버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잭스 정글이라던가 시바나 정글이 많이 기용이 되곤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하이 선수가 시바나 정글을 빠르게 가져갔고 나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탑 챔피언이 쉔이기 때문에 라인전 주도권을 잡아가기 용이한 나르를 빠르게 가져갔네요. 자 이제 TSM 오 다이러스가 다이로스 네. 아 다리우스 잠시 올려놨을까? 다이러스가 다리우스 네. 네 브라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안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다리우스는 살짝 적응하기 좋고 러스트보이 바드 또 오랜만에 보네요. 바드 할 거면 예. 방금 살짝 입모양을 봤는데 할 거면 빨리 피케라고 봤거든요. 네 맞는지 모르겠으면 약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했나요? 네 아마 러스트보이 선수 쪽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애니와 빅토르로 네, 선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니시에이팅이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애니를 가져감으로써 이니시에이팅에 힘을 실어줬고 거기다가
비혁수 선수의 비토라면 또 일각에는 있죠. 분당 10개 CS 챙기면서 미드 주도권 잡아가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비혁수 선수의 비토로도 눈여겨 볼만하고, 산토린 선수가 4번 연속 그라가스를 픽했습니다. 하지만 전적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이번 경기에서 그 화려하지 않는 전적을 한 번 정도 바꿀 필요가 있겠죠. 네. 오리아나 인카네이션, 아 글쎄요, 이 오리아나를 상대로 빅토르를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제 카르마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레모네이션 스니키를 얼마만큼 보좌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도 하이 선수의 쉬바나가 얼마만큼의 또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 탈진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뚜벅이 정글 챔피언들은 아무래도 갱킹을 갈 때 살짝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에 탈진을 들긴 했습니다만 전멸이 없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죠. 네, 뭐. 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옆에는 SK텔레콤 T1을 응원하는 유쾌한도 있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좀 즐거운 NALCS인데 이번 경기 C9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시즌 잔류뿐만 아니라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만약에 TSM이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TSM이 어느 정도 이제 3위 정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TSM과 C9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NALCS 썸머 9주차 두 번째 날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TSM, 레드가 C9이에요.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TSM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는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보다는 초중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챔피언들을 구성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초중반을 조금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네. TSM 여기서 뭐 C9 관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면은 C9 선수들은 초반에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후반에 가면 갈수록 사거리가 길어지는, 거기다가 하드 캐리를 해줄 수 있는 트리스타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초중반, 거기다 중후반까지 정말 안정적인 조합을 가져왔죠. 네. 스니키도 그렇고 TSM 선수도 그렇고 라인 수합에 대한 의도를 계속해서 파악하기 위한 와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이제 카르마가 서포터로 기용이 될 때 주문도독 콤보보다는 이제 승천의 부족과 정당한 영광을 통해서 기동성을 올리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레모네이션 선수가 일단은 주문도독 콤으로 라인전에서 조금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한 플레이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자, 하이와 스니키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데 와드 자체가 일단은 지금 칼레브리 위쪽에 TSM 와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구체 던져놓고 자 지금을 키면은 네, 집도 못 가요. 그렇죠. 양팀 모두 상단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라인섭에 대한 의도가 있는데 레모네이션과 스니키가 상대방 정글 캠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서포터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원딜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맞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예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 밝히고 넘어갑니다. 와일 터틀은 다시 바텀 라이너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카르마가 원거리 챔피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주면은 그라가스와 쉔의 HP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스룸 때는 스킵하고 칼레브리 쪽으로 이동했죠. 네. 그리고 교체 이동하면서 인카네이션 비옥슨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와드로 체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어느 정도는 러스보이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네. 하는 건지 네 알고 있네요 이제 네. 러스보이 넘어왔죠. 1레벨의 상태 러스보이 자 작은 몬스터도 중요한 경치 요소기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되겠고 완테야 내면을 좀 경직한 거 하거든요 초반에 네. 오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엄포 놓고 있습니다 레모네이션 자 근데 이거 강타 네 잡아야죠. 물론 시반하기 때문에 블루버프에게 강타를 사용한 건 조금 좋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빼앗기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저 보통 쪽 러스트보이 지금 스톤 잘 쌓아놨거든요. 그렇죠. 방어가 뱅글뱅글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살짝 애매함이 있는데 볼즈 전멸이! 네 볼즈 전멸을 왜 사용했...
자, 이러면서 산토리니 퍼스트 블러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는 전멸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굉장히 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볼드.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생겼죠, C9 선수에게. 그 허점을 TSM 선수 잘 파고 들었고요. 분노가 사그라들면서 볼즈가 순간이 너무 타고 넘어왔습니다. 네. 나르가 이제 Q 스킬과 W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부지기도 없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노 타이밍을 잘못 계산한 듯한데요, 볼즈. 네. 그렇죠. 볼즈 선수가 최근에 플레이한 챔피언 보면 럼블과 마법할 조금 안정적인 챔피언이기 때문에 나르의 분노 조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소멸이 되느냐 이걸 지금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볼즈. 라인 프리징 하면서 때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니언이 때리는 것도 데미지가 강력하거든요, 초반에는. 네. 딜견에서 많은 손해를 봤죠. 거기다가 쉔이 방금 전에 집으로 견해서 청가봇을 구비하고 탑 쪽으로 왔기 때문에 딜견에서도 별다른 손해가 없었고요, 자이러스는. 자이러스가 계속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LCS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의 편성표를 보시면은 네, 늘 LCS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 이제 필요할 때는 편성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스니키 선수가 계속해서 라인을 밀기 시작하는데 다이러스가 부시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개를 잡는다라면 어느 정도 시야 싸움에서 이점을 챙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토니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발개를 처치했죠. 네. 월터트가 러스트 보이가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을 넣습니다. 기어스미크 사이에 라인 밀어넣고 있고요. 네. 미니언 47개 정도 먹었을 때는 이제 1000골드가 쌓이기 때문에 집으로 귀환해서 빅토르가 전용 아이템을 구비하고 죽음의 광선에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주겠죠. 네. 그러면 라인 클리어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보니까 오리아나보다 더욱더 많은 CS를 챙겨나갈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아래에서 첫 번째 1주차 첫 번째 경기 때 C9과 TSM 선수를 만났었는데 그때는 C9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때 인커네이션 선수의 코그모가 정말 후반에 슈퍼캐리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리드해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 오리아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초중반에 약간 조금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후반에 충격파를 제대로 활용해 나간다면은 팀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커네이션 열심히 라인을 돌고 있는데요. 하이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6레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포식자를 구비한 다음에 드래곤을 먹으면은 5스택이 쌓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9 선수는 무조건 드래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식자 스택을 쌓으려면요. C9은 저번 시즌에 준우승을 하면서 네, 그렇죠.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 70점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져서 8위를 확정을 지어버리면은 70점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플레이오프 확정 지은 디그니타스 입장에서 완전 이득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서 C9이 사라집니다. 70포인트가 적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C9 선수는 무조건 이번 경기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디그니타스는 본인이 알아서 성적 내서 월드 챔피언십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9이 무조건 여기서 이기고 팀메이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지금은. 그렇죠. 자, 러스토이 기동력장을 신었거든요. 자, 도발. 자, 도발 걸어놓고 스니키 압박. 포턴 맞긴 했습니다만은 레모네이션 선수가 고무를 스니키 선수에게 걸어주면서 포턴 데미지를 막아냈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자, 중요자 깔아놓고 인카네이션의 진입을 막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라가스가 초반에 나르를 잡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쉬바나는 포식자 아이템 구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글링만 해도 가능한 정글링만 해도 후반에 데미지가 강력한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 반면에 그라가스는 물론 후반에 탱키함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살짝 쉬바나에 밀리는 감이 있거든요. 네. 초반에 조금 날카로운 긴킬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라가스. 이제 아까 이제 초반 인트로를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LCS 같은 경우에는 이 썸머 시즌 점을 받았죠. 예. 썸머 시즌에 8, 9, 11을 한 팀,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기약할 수 없는 팀들의 경우에는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를 네, 박탈을 합니다. 네, 뺏어가요. 네, 빵점 처리하기 때문에 C9이 여기서 8위를 확정을 지으면은 월드 챔피언십 진출전조차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스프링 시즌 때 플레이오프에서 준우승한 게 정말 아무런 약간 헛수고가 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자, 이거 근데 와드로 보고 있어요. 인카네이션과 스니키 전멸에 빠진 쉔입니다. 근데 쉔도 지금 도발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들어가면은 그르돌진 해도 병타 폭발탄은 걸었습니다. 자, 여기서 병타 대구군 탄환 빵! 마무리 스니키. 그렇죠. 부시 쪽에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네. 시야 와드로 체크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와드 토템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살짝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이러스. 네. 미드 쪽에서 마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집으로 끼어내서 자신의 전용 아이템을 두 개나 업그레이드 시킨 빅토르기 때문에 일질성도 충분히 높고요. 네. 자, 이거 말씀드린 대로 먹으면 포식 스택이 5스택이 쌓이거든요. 들고는 그렇죠. 자, 그대로 다 올립니다. 그렇죠. 거기다 바에게까지 잡는다면은 바에게도 이제 포식 스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스택 추가가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늑대가 열심히 포착 끼고 있죠. 네. 지금 벌써 7스택입니다. 그렇죠. 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30스택 쌓아서 배부른 포식자를 업그레이드만 시키더라도 순간적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몰락한 왕위공까지 나오면 추노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반의 성장이 무시무시해집니다 지금. 네. 시바나 뒤를 따라다니는 늑대가 완전히 성장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시바나 지금 갱킹에 힘을 실어주고 있진 않아요. 그냥 정글링만 하고 있어요. 네. 벌써 8스택입니다. 10분에. 그리고 투명 감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이. 그렇다고 TSM 선수들이 지금 별다른 이득을 챙기고 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C9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 잡아가는 구조죠. 초반에 나르를 잡은 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무난한 라인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거 쉔의 단계된 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라가스가 다이브 갱킹을 노려보는 것 같아요. 자, 네, 술 먹었죠. 거기다 전멸 티버, 거기다 쉔의 단계된 이지까지 술통 폭발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CC 연계를 레모네이션에게 꽂아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대로 스니킹을 도망쳤습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빅토르까지 내려오고 내려왔습니다만은 네, 동성 낭비가 됐죠. 네. 와이터틀이 바텀 1차를 파괴합니다. 가이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정글 캠프 쪽으로 들어왔고 네. 인카네이션이 계속해서 미드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챙기지 않고 볼즈 밤의 불씨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중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 챙겨 나갈 수가 있었죠. 네. 거기다가 나르가 AD 기반 챔피언이기 때문에 쇠사슬 조끼도 충분히 데미지를 분산시켜줬고요. 자, 근데 이거 일단 시바나랑 만났습니다. 충격파 비옥스는 토린이 비옥스도 즐겨합니다. 네. 아, 한끗 차를 때 살아 돌아갑니다. 비옥스. 그렇죠. 점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한끗 차이가 킬과 연결이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미드라인 압박 넣고 있는. 아, 근데 이거 오히려 역으로 화대 강타. 네. 점을 받았습니다. 산토린. 하이 선수가 포시자 스틱을 많이 쌓은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포시자를 구비했기 때문에 데미지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러스트 보이까지 넘어와서 지금 미드 지키고 있고 하이 선수는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네. 스니키 넘어오죠. 지금 가장 의아한 거는 그라가스가 시야석을 구비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시야 주도권을 시나이 선수들이 잘 잡아놨다는 겁니다. 지금 레드 쪽에 시야 장악 제대로 해놨죠. 이렇게 되면은 그라가스가 바텀 쪽이라던가 미드 쪽으로 움직일 때 시야 와드로 인해서 체크가 됩니다. 그럼 그라가스가 더욱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역선 라인 클리어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인카네이션은 코어템 하나 완성시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부정화 성배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라인전 준비하고 있고 와이터틀은 현재 무한의 대검이 완성이 됐습니다만 스니키 선수는 탐욕의 검을 올리느라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탐욕의 검을 갔을 때 확실히 미니언을 잡을 때 추가 골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후반에 가면 갈수록 골드 차이가 조금씩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자, 오하버드파 쪽에 시바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명점 위치 깔끔했습니다. 거기다 전멸까지 있어요. 기어스는 도망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거 애니가 삥 돌아서 카르마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네, 만났어요. 서포터끼리 만났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트리스타나가 먼저 하려고 있긴 합니다만은 빅토르와 그라가스가 먼저 와 오고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죠. 비억스 선수의 챔프 많이 빠졌고요. 자, 블루버프 카운터 정글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승기 선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넘겨줄 생각을 하나 해도 와드 설치했고요. 시나인 저 미드 샤터를 무조건 밀어 나가야 되는데 빅토르가 뒤쪽으로 돌아서 중의 강선 한 번만 사용하면 라인 클리어가 되거든요 지금은. 네. 아, 이게 25스텝입니다. 쑥쑥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스틸 와드로 돼 있거든요. 아, 스틸에서 무력 파워 데미지 세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카네이션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탑 주도권도 CS 차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확실히 주도권을 볼주 선수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스니키와 레모네이션 대기하고 있는데 러스트보이가 구시 안쪽에 숨어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니키와 라인을 밀고 있긴 합니다만 와일터틀 집으로 기억합니다. 열정의 검을 완성시켰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시바나도 흡혈한 나서 구경 거 보니까 롤러코스터의 검 길드를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상대방의 딜러들이 도주기가 없다 보니까 몰락하나이 검 딱 사용한 다음에 연소로 쫓아가면은 그만큼 무서운 게 없죠. 다이 선수 이제 집으로 귀환하는 타이밍에 기지가 한번 쭉 켜지고 있었고요. 네. 빌저터 해적권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하이의 시바나. 그렇죠. 자, 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용을 C9이 가져간 상황에서 TSM 일단 용 시야를 잡아두고 있거든요. 네, 용쪽 시야는 확실히 시야석이 두 개인 TSM 선수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드래곤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그쵸? 네. 거기다 쉔도 곧 있으면 11레벨 동결된 의지가 2레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C9 선수를 그냥 포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위입니다. TSM이 먼저 두들기고 C9은 딱히 먹을 생각 없어 보입니다. 그냥 천천히 판밍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드래곤을 포기했기 때문에 미드일차 터라도 밀어야 되는데 빅토르가 아이오니아 장화까지 신었기 때문에 쿨타임이 빨리 돌거든요. 네. 중외광선 쿨타임이 대략 한 4초에서 3초 정도 되다 보니까 라인 클리어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었죠. 탑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다이러스가 두들겨 맞는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CS 격차가 약 50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라가 잘 컸을 때는 주문 포지션 다음에 란듀인의 예언을 빌드를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3일치라던가 7개 양날 도끼를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자, 하이 섭쪽 보고 있습니다. 뒤쪽 지금 궁극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 또다시 페이스체크 했어요. 다이러스 전멸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하이 선수가 궁극기까지 있기 때문에 네, 좀 빠지네요. 자, 여러분 타워가 위험하죠. 네, 타워가 1차 타워가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쉔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스플릿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르가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주면은 그만큼 힘든 게 없죠. 네. 거기다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인카네이션. 산토링과 러스트보이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러스트보이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왜곡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전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고 지금 탑을 제외하고는 골드 아 네 탑과 정글을 제외하고는 골드가 거의 다 비등비등하죠. 네. 바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킬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타시교파 네, 일단 뒤에서 이득 챙겼고 뒤쪽에 하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산토리 선수가 연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 빅토르 다시 한번 전장 이탈 됐죠, 지금? 이거 라인 클리어 빨리 집어 가야 됩니다. 그거는 곧 빠져나갑니다. 자, 인카네이션 계속해서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방금 전에 쉔의 단계 데미지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이 선수가 다이브는 하지 않았고, 자, 여기서 일단 10레벨고 9레벨 거기다 빌즈워터까지 있습니다. 하이는 하이 선수가 일단은 계속해서 블루워프를 먹지 못하게끔 막아내고 있는데요. 거기다 아까 전에 교전으로 빅토르가 집으로 귀환한 반면에 오리아는 아직까지도 미드 라인에 있거든요. 네, 인원 싸움에 있어서 C9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지금. 자, 그 사이 인카네이션의 미드를 잘 파괴했습니다. 자, 오, 51은? 자, 산토리 선수는 이제 탐지를 돌려서 시야 제거. 하이 선수는 레드 버프를 챙깁니다. 24스택 정도 지금. 네, 스택이 점점 더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데미지가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탱킹력도 강력한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타이밍을 노린다면은 TSM 선수 지금 빠른 타이밍에 미드 1차터라던가 바텀 2차터를 압박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경기 운영하면 후반에는 정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시나인 선수에게. 레모네이션이 일단은 타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러스트보이의 움직임이 전부 다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워프는 와일터틀 손에 넘어갔고요. 아까부터 인카네이션이 블루워프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민병대를 구비했고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를 받기 때문에 마나 수급에 있어서는 그렇게 힘이 들진 않죠. 네. 마나가 많이 빠졌을 때는 집으로 귀환해서 민병 격으로 빠른 라인 복귀도 가능하고요. 오, 심술주껍이 못 먹게 계속해서 네. 다이러스가 견제해주고 자, 있습니다. 자, 탑 쪽. 아, 네. 하지만 3타 골드 선수가 더블 스킬을 활용하면서 잡아내는 성공했죠. 네. 이제 용 2분 남았습니다. 일단 서로 용 1스택 쌓아놓고 있고 하이 선수가 이제 포시자 스택을 완성을 시키고 싶다라면은 이번 용에 대한 시선을 계속해서 두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방금 전에 25스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정글 캠프 한 바퀴만 돌면은 배부른 포시자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몰락하나이건까지 나온 시점에서 딜러진들을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데미지가 나옵니다. 지금 1분 20초. 바로는 뭐 아까 전부터 목표에서 나와 있고 레모네이션이 네. 상대편의 진입을 막아내고 있는데 하이 선수가 혼자 나머지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가혹한 상황. 그렇죠. 자, 이제 1스택만 싸우면은 어스르는 때 먹으면 배부른 포시자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럼 데미지가 정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시바나의 Q 스킬이 평타를 치면 칠수록 쿨타임 감소 효과를 받기 때문에 Q 스킬의 쿨타임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풀스택이 됐습니다. 하이 용도 40초 남았고 그 사이에 TSM의 미드 쪽 화력 집중 제대로 하고 있죠. 네, TS1가 바텀에서 라인 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빅토르의 라인 클리어 힘입어 지금 미드 1차타로 압박시켜주고 있습니다. 중통 굴리기 그리고 용 쪽으로 향하는 TSM. 또 라인을 어느 정도 땡겨놓고 파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도 이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역으로 C9이 미드 압박 넣어봅니다. 이미 1차 타워를 파괴한 상태이고 다이러스가 도망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방어 아이템을 구비했기 때문에 솔로킬은 절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쉔을 한 번 정도는 막아줄 필요가 있죠. 이번 드래곤 포기하고 그냥 탑 2차 타워 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때문에 TSM 선수도 과감하게 드래곤을 가지 못해서 하지만 쉬바나라는 챔피언은 배부른 포스자가 나왔기 때문에 솔로 드래곤이 충분히 가능한 챔피언이거든요 지금. 자이 선수마저 투명한 자들 제거하고 용이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탑 쪽에 인원이 분배가 되면은 C9 선수들은 굳이 탑 쪽에 갈 필요 없이 쉬바나 혼자서 드래곤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미드 쪽에서는 서로 계속해서
네, 저 일단 롯데의 티버가 스니키를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방금 전에 전멸 티버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사이 하이가 탱킹력은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탱커가 아니에요. 딜을 꽂아놓으시겠습니다. 럭스웨이 여기서 볼지 궁극기 연기까지 깔끔합니다. 하지만 뒤쪽에 와일드 터틀과 비역스님 프리즈 넣고 있죠. 딜러진 자리에 다 살고 자 중포시자로 살아남게 했습니다. 볼즈 2대1 교환했습니다. 방금 전에 스니키 선수가 못한 게 아니고 러스트보이 선수가 정말 깔끔하게 전멸 티거로 이니시에이팅 내어놓은 게 굉장히 컸죠. 네. 와일터틀, 다이러스, 산토리, 비역스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용까지 가져가고요. 그렇죠. 쉬바나가 방금 전에 용의 강림 뭐 연속 켜가지고 데미지를 넣어준 건 맞습니다만은 11여가 뒤쪽으로 빠지는 구도가 나오게 됐었고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루킹 데미지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스니키 선수가 밀려버렸죠. 때문에 CC 경기에 왔고 기업 선수에게 죽어버렸고 여기서 와일드 터틀 선수가 전멸의 뒤쪽으로 사용하면서 용의 강림을 피했거든요. 탱커가 아닌 시바나는 비역스 선수의 데미지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충격파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이럭 선수는 탱커기 때문에 죽지 않았고요. 네. 자 이제 레모네이션이 상대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제한하기 위한 플레이가 나옵니다만은 러스트보이도 대기하고 있고 혼자서 좀 녹록치 않아요. 스니키 선수의 체력도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C9 선수에게는 시간입니다. 시바나가 공격 아이템은 잘 갖춰졌거든요. 이제 방어 아이템만 잘 거쳐지게 된다면 정말 부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어 아이템이 갖춰질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죠. 고다 트리스타나도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평타 사거리와 스킬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죠. 물론 TSM 선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금 전처럼 빠른 타이밍의 경기 운영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와일터틀 비어스 러스트보이가 자 이거 트리스타나 한번 잡아보고 있다. 바로 쪽에 지금 일단 네 트리스타나 위치 알면 이거 잡히거든요. 하지만 집간 네 집가고 여기서 다이러스가 배부로 포시해요. 하이가 그렇죠. 지금 매우 강력해요. 일단 도망치긴 네. 하겠습니다만은 데미지 계산 제대로 했고 그 사이에 러스트보이 잡혔고 와일터틀이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비어스 마르는 탱커예요. 나르는 탱커예요. 하지만 중력장 자 슬로우 구매랑 쿨타임 빨리 돌거든요. 구매 아직까지는 일단은 구매. 거리를 벌려놓고 있고 교체에 산토린도 있습니다. 맞긴 했습니다만은 술통 굴리기도 슬로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질 수가 있었고 시바나 네 바론 쪽 가려고 하는 것 같죠. 쳤습니다. 아니 투명하셔야 돼요. 핑크하드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바론을 쳤으면 바론이 이제 울었겠죠 이제. 네. 네. 분명히 나르가 평타를 치긴 쳤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네. 시야가 안 보였었어요 아까까지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이제 하이 선수가 어느 정도 탱커 아이템을 갖추고 있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닌자의 신발과 태양불꽃망토를 두른 쉔인데 순식간에 데미지가 들어갔었거든요. 하이 선수를 무시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이러스 선수 열심히 두들기면서 바위게 잡아냈고요. 조금 더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밀고 당기기의 반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비어스 선수가 이 킬을 기록하면서 마법 관통력이 힘을 실어준 건 맞습니다만은 데미지는 살짝 부족한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에 반면에 오리아나는 빠른 타이밍에 라바돈의 주름 모자를 올렸고 마법사의 신발을 구비했기 때문에 데미지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비어스 선수가 살짝 밀립니다. 네. 저 하이 선수 뒤쪽 대기하는데요. 이거 누구 하나 물어버리겠다는 건데 탑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죠. 지금 와일드 터틀과 러스트보이 산토리니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와드로 다 위치를 알고 있어요. 자 산토린도 이동하는데 와드를 못 봤습니다. 하이와 스네이키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11은 미드 쪽에서 견제. 어, 자 이거 핑은 찍혔는데 아 늦었습니다. 쉔 당근에이지 넘어와도 데미지가 세거든요. 그 전에 잡혀버렸습니다. 이건 노렸었거든요 하이하고 스니키가. 네 분명히 핑은 찍혔어요 방금 전에. 네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 쉔 한번 너 여기 넘어올 준비해봐 했었는데 데미지가 순간적으로 들어온 게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쉔의 당근에이지 쉴드까지도 금방 벗겨졌죠. 그렇죠.
자 여기서 폭발탄은 키고 속사로 때리면은 금방 부십니다. 폭탑도 벌써 체력 반나라갖고 하이가 이제는 슬슬 탱커형 아이템들이 나오다 보니까 파워도 많아질 수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바론핑이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 와드로 체크가 돼 있어요. 살짝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나라가 일단 텔레포트 사용했습니다. 자 시야 차단하고 때리는데 11가 없기 때문에 딜로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바로 금방 잡아요 C9. 자 이거 막아야되는데 러브 이미 체크. 하지만 11은 없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 바로는 일단 C9 선수를 가져갔고요. 대박 볼즈는 사이다를 사이도국이 대박 들어가고 충격파까지 더블킬 인커네이션 다이러스 잡힙니다. 다이러스 잡히고 자 비어슨 여기서 로켓 맞고요. 평타 비어슨 하지만 뒤쪽으로 전멸 11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퍼 같이 터졌어요. 커버 에이스 슬킬까지 그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일단 11가 잘렸기 때문에 딜로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볼즈 선수의 궁극기와 오리안의 궁극기 연결 굉장히 깔끔했죠. 네! 궁극기가 그냥 그대로 딱딱딱딱 다 들어가니까 T샘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러스보이 선수가 전멸 팀으로 이니시에이팅을 연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건 11가 없었기 때문에 딜로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비어스 선수의 위치를 볼즈 선수가 깔끔하게 물어줬기 때문에 딜로스도 만들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한 경기력이었어요 지금 C9. TSM도 이제 러스보이가 3위 팀업 꽂아넣으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네, 여기서 분명히 러스보이 선수가 이니시에이팅은 굉장히 잘 열었어요. 하지만 신의 단계 데이지도 없었고 여기서 딜록스가 확실히 많이 발생됐죠. 다이러스의 도발도 빗나가면서 나르가 4인 궁극기 거기다가 여기서 시바나가 용의 강림 들어오자마자 명령 보호해주고 충격파 대박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옥순이 뭐 데미지가 아무리 강력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물어주는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딜을 못 넣고 여기서 폭발탄이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 점프 리셋되니까 스네이키가 앞점프 해버리죠. 그렇죠. 뭉치면 죽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C9 시즌 잔류와 더불어 이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TSM을 서서히 꺾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낚시 플레이 하려고 하긴 합니다. 아, 근데 누가 지금 잡혔을까요? 카르마? 유일하게 내려가죠. 지금 잡히는 카르마긴 합니다만은 바텀 미치 타워까지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 부시 중에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뒤쪽? 한번 꼬리 잘라봅니다. 꼬리 인커네이션 정화 없어요. 정화 없어요. 하지만 전멸 뒤쪽으로 사용했고 폭발 수소 폭발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충격파 들어가면서 러스트보이 잡힙니다. 네. 그리고 하이가 뒤돌이죠. 볼즈가 궁극기 연계해주고 하이가 앞에서 버텨주니까 딜로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산토린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로켓 점프 앞으로 스니키 트래플킬 이거는 평타 완벽하게 한타 이겨내고 이제 미니언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지었네요. TSM이 여기서 무너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 C9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C9 선수도 확실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포인트를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TSM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웨이과 시즌 잔류를 놓고 재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크라우드9. 그렇죠. 그리고 TSM은 5위를 확정을 지었고요. C9 선수들은 이제 이번 경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경기 팀웨이 선수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지켜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세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그래비티 게이밍과 팀 드래곤 나이츠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의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